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기존의 웹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스페이스 웹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완전히 완성하는 데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무엇을 목표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얘기하자면 통신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기존은 와이파이와 같은 것을 이용을 하고 근거리죠. 근거리 와이파이고 그리고 이동통신은 4G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스페이스 와이프 같은 경우는 5G와 와이파이를 결합한 와이파이브와 같은 그런 새로운 통신 채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얘는 또 광케이블이죠. 광케이블. 그리고 얘는 위성통신. 위성통신이 광케이블. 기존의 위성통신은 광케이블보다 속도가 현저히 느립니다. 고궤도 위성이라고 해서 정지궤도라고 그래요. 지상에서 11,000km 정도에 떠 있는 건데 새로운 형태의 위성통신이죠. 대표적인 것이 스타링크 같은 겁니다. 스타링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ISRO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광케이블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고. 그리고 와이파이버는 와이파이와 5G를 융합한 거죠. 와이파이 플러스 5G의 융합인데 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그냥 칩 두 개를 하나의 보드에 넣으면 융합이죠. 더 좋은 것은 칩 하나에 두 개의 이 통신 물리적 통신 레이어를 칩 하나에 올려놓는 것이 또 융합이기도 하고 그죠. 가장 단순한 융합은 그냥 보드 위에다가 두 개의 별도의 칩, 와이파이 칩과 5G 칩을 두는 거고 더 바람직하게는 요 두 개의 칩을 하나로 합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위성 통신인데요. 역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실시간 통신, 실시간 통신이고 그리고 굉장히 피어 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아 피어스 포 어 베이스 스테이션, 그 베이스 스테이션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기지국이에요. 다른 말로는 액세스 포인트 API가 되겠죠.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가 감당할 수 있는 피어들의 수가 기존보다 한 수백 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 이 방식입니다. 물리적 통신 측면에서 기존 웹의 좀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암호화 관점에서도 좀 다릅니다. 크립토 관점에서 얘는 지금 현재 RSA 방식을 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리티커버라는 걸 쓰고 있죠. 리티커버 쓰고 있고 EDEC라고 표현해요. EDEC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스페이스 웹 같은 경우는 ED2519에 기초하고 있는 소디움이에요. 소디움. 그리고 방식 암호화 방식이 좀 다릅니다. 훨씬 더 안정성이 뛰어나고 또 간단하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언어 같은 경우도 자바스크립트 언어나 자바스크립트나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등이 사실상 표준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페이스 웹에는 러스트와 그리고 웹 어셈블리 WA 이것이 표준 언어도 좀 다르죠. 그리고 기존에서는 어떤 인터넷 전체가 하나의 블록체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과 블록체인이 서로 웹과 블록체인이 서로 다릅니다. 이걸 블록체인 다른데 요 웹에서는 웹 이걸 메시지 체인이에요. 메시지 체인. 메시지 체인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SSB Secure Scuttlebutt 다른 말로 Secure Scuttlebutt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니까 여기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가능하죠. 거짓 정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거짓 정보 혹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웹 시스템에서는.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어떤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피싱이 보이스든 뭐든 피싱이 가능하죠. 피싱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싱이 불가능. 노 피싱.
어플리케이션이고 그리고 기존 또 웹을 비교하자면 여러 가지 또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떤 인터넷 자체 웹 자체는 웹은 어떤 소셜 인프라가 와 어떤 연관성이 없습니다. 소셜 인프라와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웹은 웹이고 의료 시스템은 의료 시스템이고 교통 시스템은 교통 시스템이고 근데 교통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이 웹을 이용을 하죠. 그죠? 네, 기존 방식이라면 기존의 각종 인프라가 웹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용 방법에 대해서 표준은 없어요. 표준 이용 방법 가이드라인, 그 가이드라인은 없다. 그렇죠. 그런데 스페이스 웹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뭐냐 다르냐니까 웹 그 자체가 소셜 인프라입니다. 달리 말해서 웹 그 자체가 통계층이고 국세청이고 그죠? 시청이고 법원이고 경찰청이고 소방 뭐 서고 웹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의 조합입니다. 요 개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표준 웹 개발 도구는 없어요. 도구가 없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루비 프레임워크, 장고, 파이썬의 장고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무수하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표준입니다. 하나의 표준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그렇죠? 예 그렇고 기본적으로 얘는 IoT 사물웹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No IoT죠. 웹이 만들어질 때는 IoT란 개념이 없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IoT 베이스입니다. 시작부터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죠. 이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스페이스 웹과 기존의 웹들의 차이점이고 이 두 개는 서로 양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웹이 구성된다고 해서 기존 웹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죠. 스페이스 웹은 스페이스 웹대로 구동되고 커런트 웹은 기존 웹대로 구성이 되고 다만 두 개가 별개의 하드웨어 인프라 속에서 동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존의 웹은 기존 웹이죠. 기존 웹은 기존 이동통신 그리고 기존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 등을 물리적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죠? 그리고 스페이스 웹은 새로운 위성 통신 인프라. 개인적으로는 ISRO가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ISRO가 아니라면은 또는 뭐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괜찮죠. 위성 통신 인프라와 그리고 5G와 와이파이를 결합한 이것이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로 융합하는 거예요. 지금은 5G와 와이파이가 별도예요. 그러니까 5G는 5G대로 통신사에서 하고 와 와이파이가 별도이죠. 그리고 지금 5G 같은 경우는 3.5GHz 대역을 쓰죠. 5GHz. 기술적인 부분만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는 여기에 지금 2.4GHz를 쓰나요? 어떤 공개된 걸 쓰고 있는데 여기는 둘 다 6GHz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3.5GHz보다 6GHz를 쓰게 되면 훨씬 더 데이터의 전송량을 전송 속도와 양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속도도 빨라지고 전송량도 많아집니다. 다만 장애물을 회피할 능력이
주파수 대역이 올라갈수록 더 나빠지게 되죠. 그 벽을 투과하는 능력이 점점 더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지국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를 몽땅 다 기지국으로 바꾼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은 와이파이 AP, 집에 있는 와이파이 AP와 통신 사이에 베이스 스테이션 기지국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스페이스워크에는 와이파이 AP 이퀄 5G의 베이스 스테이션 기지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와이파이 AP가 뭐 수백만 대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거의 뭐 수십만 개 깔려 있죠. 어쩌면 수백만 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지국이 수백만 개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런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물리적 차이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 웹을 구성하는데 그럼 스페이스 웹 기존의 웹이 있는데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별도의 웹을 왜 만드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웹 그 자체가 소셜 인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교통 물류 네트워크이고 그 자체가 학교이고 초중고 대학이고 또 그 자체가 병의원이죠. 그 재반 소셜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를 웹 그 자체로 구현하자는 것. 그것이 스페이스 웹의 목표이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